제가 이제 건설회사 쪽에 근무를 했는데 부동산이라는 데 관심이 좀 많았어요. 근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커스라는 거를 보게 됐고, 그래서 가서 이제 뭐 강의도 들어보고, 그러니까 시험 강의도 들어보고, 이제 공개 강의도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커스로 했어요. 그래갖고 공부를 1년 동안 지금 했는데 선택을 잘 한 것 같아요.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, 보니까 이제 뭐 커리큘럼이나 그다음에 뭐 강사진이나 이런 데가 이제 다른 데보다 이렇게 좀 뭐 알려지고 하는 게 좀 딱 눈에 띄더라고요.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했는데, 그래서 그 검색한 바를 믿고 선택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과를 경영학과를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경영학 쪽이나 이쪽은 좀 일단 등한시하고 공부를 했는데, 법 쪽은 제가 문외한이라 계속 반복만 했습니다. 반복.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거 또 듣고 듣는 거 또 듣고.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교수님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쉽게 또는 편하게 또는 뭐 여기가 이제 신생이면 신생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이제 편하게 좀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빡세게 강하게 좀 가르치신 것 같아요. 그게 다음 저기한테도 똑같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믿고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. 교수님들.